이거 도적 선수가 과연 이거 지금 오늘 김민철에 이어서 이몽규 선수까지 만약에 잡아내게 되면 오늘 도적 도맨 날 다시 쓰는 거죠. 예, 헌금해라, 헌금. 그리고 김민철 이몽규는 김명훈에게 안 혼날라면 이겨줘야 됩니다. 거리두기하고 관계없는 우리 도맨을 믿는 신도들이여, 헌금해라.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오늘의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도지혁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경기 파이트 합니다.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저희가 오랜만에 또 아프리카 TV 콜로세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맞는 좋은 경기력, 좋은 경기장에 맞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과, 그리고 그러니까 추천은 뭐냐면요, 업을 눌러주십니다. UP 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제 유튜브나 임진목 해설위원회 유튜브, 저희가 그런 걸로 먹고 사니까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도재호 선수, 김민철 선수입니다. 야, 옵티마이저 대각선에 위치했고요. 와, 이거 충분히 할 만해요. 예, 충분히 양쪽 다할 만한 상황이에요. 도적 선수는 나름대로 기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렇죠. 김민철 선수나 이몽규 선수는 앞에서 명훈이 형이 좋은 맵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맵이 적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좋은 그런 맵들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정체가 재밌는 게, 이런 스토리, 내가 맵 지워졌는데 왜못 먹냐, 이런 것부터 해서 다승화, 뭐 올킬, 뭐 등등 깔려있는 재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업 누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별풍 같은 거 받으면 좋죠, 물론. 해줘야 돼. 닭꼬치도 많이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쾌적한 환경에서 옷도 바꿔입고. 응? 아, 맞아. 우리 오늘 옷도 바꿨죠. 사랑을, 여러분께서만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 오늘 추천이 618개. 어우, 그래도 많이 늘었네. 많이들 들었는데, 형님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코시 운영이 뭐예요? 뭐지? 모르는 건데? 네,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 예, 그렇죠. 저희는 모를래요. 안 해, 안 들을 거야. 나 귀. 저희는 안 들은 귀 살 거야. 저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도재욱 선수의 프로그와 마주치고 있고. 자, 일단은 아, 내일 그리고 레종체도 서지수 선수가 손가락 한번 더 튕기려고 나옵니다. 지난주에 튕겼더니 다 죽었거든요. 파노스예요? 지난주에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우수수수수 떠져나는데 내일 또 튕기러 나옵니다. 아, 무서운 지수는, 존재네요. 네. 지수 안 죽어야 될 텐데. 아, 일단은 서로의 빌드를 이제는 다 봤어요. 예, 적어도 질럿 받고 대각선 선질이구나까지 정보를 입수합니다. 김민철. 자, 요즘 진짜 종족 최강전을 통해서 또 김민철 선수도 포스를 찾아야죠. 찾아야죠. 네, 찾아야 되고, 그 올킬 상금도 상금인데 이제 다소왕 경쟁에 가장 절실한 사실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실력 자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개인 방송이잖아요. 동네 잔치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테란끼리 막 아, 올킬 다승왕 누가 될까 이런 거보다, 그렇죠, 테란도 있고 후보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막, 마지막 주차까지 가서 골라야 더 재밌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오늘도 김명훈 선수가 또 힘내줬고, 그러니까. 예, 도재욱 선수도 지금 힘내고 있고, 그리고 유영진 선수는 멈췄고 또. 예, 또 멈춰줬고. 또 멈췄어요. 이용호 선수도 멈춰줬고. 그러니까. 참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 사회적 거리두기 잠깐 일시 멈춤 해줬고요. 일단은 서로의 뭐 어떤 교전 없이 무난하게 배를 불리는 상황에서 질럿은 또 빼줬습니다. 스타팅 포인트 쪽. 네. 숨었어요. 김민철 선수는 숨은 질럿 찾기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도재욱 선수 프로브로 정찰까지 성공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역시 찐막이 될 수도 있는. 아, 그러네요. 찐막이 될 수도 있네요. 예, 저는 몰랐네요. 두 경기 더 남은 줄, 아, 한 경기 더 남은 줄 알았어요. 개막전 때 6세트 끝났고요. 네. 2주차 때 풀세트, 3주차 때 6세트. 이렇게 퐁당퐁당 풀세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풀세트 가야 되나요? 아, 오늘은 6세트였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 오! 이
정글링 왜 들어왔지? 자 무시하고 들어오는데 성공했고요. 오 근데 잘 막았죠? 오 예 프로브가. 자 위에 프로브도 신경을 써줬어요. 예. 예. 자 그리고 네 마리 들어왔는데 자 다시 한번 깜총깜총 아직 바로 반대한 저글링들이. 자 그러면서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 11시로 빼놨던 질럿이랑 예. 그리고 본진 앞마당에서 출발한 질럿 총 3마리의 질럿 저거 개체수를 김민철 선수가 조금 방심하면 예. 왔어. 예, 좀 방심하면 예. 피해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글링은 노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자리가 좋은 게 치다가 들어가서 미네랄필드 뒤에서 또 자리 잡기가 가능해요. 예. 옵티마이저가 치다가 네, 치다가 위쪽으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멀티 싸움. 자,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굉장히 빠르죠. 예. 이게 포토캐논 생략하고 지금 예. 게이트 앞쪽에 보시면은 예. 코오로심 시티 했어요. 예, 그러니까 포지도 아니고. 자, 일단 저글링 네 마리 들어와서 프로브 한 마리 잡고 그렇죠. 다 죽은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소에 도재욱 선수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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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느낌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 질러 셋이 노려보고 있고 저것 때문에 저글링도 못 빼고 예. 신경은 다 곤두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적의 질럿이 있게 되면은 예. 추가적인 질럿이 또 갔을 때 저거가 느끼는 압박도 세고요. 이렇게 무브만 보여줘도 도재욱이 반응을 해야 되는 김민철 선수가 된 거고. 그렇죠. 그냥 칼자루를 지금 토스가 쥐고 있잖아요. 움직이면 쏜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자 해처리 가지고 가는 것까지 빤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굉장한 위협을 가해주고 있는 지금 도재욱 선수의 유닛 움직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커서를 찍히기 시작했고 스파이어 테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네, 커서 테크도 굉장히 빠르죠. 예. 김민철 선수는 최대한 맞춰가는 운영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예. 자, 저그 팀은 일단 김명훈 선수가 주장이네요. 킬수가 많아서. 네. 자, 김명훈 선수 보고 있죠? 김명훈 선수 주장입니다. 다음 주 김명훈 선수가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장권은 넘어갑니다. 주장권은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주장인데 주장권은 그렇죠. 넘어갑니다. 이봉규 선수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사님 또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버로드 제거. 제거는 도재욱 선수. 체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도재욱 선수가 조금 편하게 운영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고 커세어까지 살려주고요. 예. 자, 드론이 또 3시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봤죠. 요격당하지 않은 커세어. 네.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3시 쪽 멀티까지 아, 이질러 또 하고 있는 걸 봤고 지금 토스 시야만 한번 볼게요. 토스 시야만 네. 한번 보면 저거 아직 별풍 시총 가스통은 지금 못 본 것 같거든요. 여기 예, 저게 왼쪽에. 지금 저그가 준비하고 있는 게 삼가스 뮤컬지입니다. 뮤컬지 히드라 리스크가 아닌 삼가스 뮤컬지인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뮤컬지예요? 네, 프로토스가 아직까지는 모르고 심증은 있는데 약간 물증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거는 이제 부탈리스크의 방업, 공중군을 방업을 찍어주면서 뮤컬지 운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노히덴, 노챔버. 도맨도 주장권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김태경 선수죠. 예. 김태경 선수에게 주장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12시에 질럿이 만약에 12시 가스통을 짓고 있는 걸 봤으면 예. 빌드를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확신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3시 쪽으로 드론이 가서 멀티 취하는 액션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한 예. 와 무평해설 아유 말해 뭐예요. 테란 주장은 누구냐고요? 테란 주장은 유영진이죠. 예 유영진 네. 연계됩니다. 연승 다 무패 무승이어가지고 유영진입니다. 뮤컬지 운영이죠. 이 단계에서는 뮤컬지가 운영으로 형성이 됐고 그렇죠. 나왔죠. 이제 방업이 좀 있으면 될 건데 일단 뮤컬지 하면서 뭐 히드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챔버와 켄지넷을 올려주면서 하이브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거의 선택에 달렸어요. 아, 진짜 뮤탈스칼지만 쭉쭉쭉쭉쭉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서 3시 쪽까지 드론까지 꽉꽉 채워주려는 모습이죠. 김민철 선수입니다. 네, 삼가스 원활하게 지금 혈흔이 하나 있고 하이 템플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커세어 네. 5커세어 정도로 판단되고 도재욱 생산. 네. 도재욱 선수도 예. 커세어로 봤잖아요. 아까 앞마당 네. 쪽도 봤고 뭐 챔버도 없고 히드라리스크 댄도 보이지 않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세어를 다소 지금 쌓기 전까지 예. 안 나가고 있죠. 원래 보통은 상대가 뮤컬지가 아닌 거라는 확신이 들면 5커세어에 무조건 나가거든요. 공업 때 예. 지금 6커세어. 네, 지금 안 나가고 있죠. 6커세어. 아마 11커까지 모을 것 같아요. 11커까지. 네.
공이랍 돼 있고 커서를 계속 모아주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서 질칸으로 아칸까지 예, 질칸 압박. 이건 뮤컬즈에 대한 확신을 한 거예요. 보지 않았어도 예 공발업 질러 다칸과 공이럽 커세어 여섯 대가 함께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커세어는 계속 추가 생산 중일 거고요. 예. 자 나옵니다. 센터 인근까지 나가 있는 도지욱 선수의 지장군. 자 요건 이제 성큰 그렇죠. 성큰으로 막아주려는 김민철 삼성큰 삼성큰 그러면서 히드라 리스크 저건 이제 럴커일 수도 있고 예. 히드라 리스크 체제 전환일 수도 있죠. 지지네요. 오버레다는 예. 죽었고요. 요건 이제 양쪽에 그러니까 성큰을 추가적으로 빨리 박아라. 예 수비 체제 빡이죠. 예. 자 강요했더니 역시나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요거는 조금 욕심을 내면 챔버 정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챔버 정도 네, 욕심, 챔버 정도 욕심을 조금 낼 순 있는데 애매해요. 잘 줄였죠 지금 4커세어로 네. 줄었습니다. 지금 방업돼 있거든요 저그 네 방업돼 있죠. 방이랍돼 있습니다. 네, 그럼 커세어의 공업이 딱히 무섭진 않은 상황. 네. 자 다시 한번 아칸의 어버. 네. 자 이러면서 체제가 중요한데 지금 네. 저그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러면서 히드랄리스크 럴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예. 도재욱 선수도 9시 지역 9시 보고 예 커세어 계속 눌러주고 있는 것 같죠. 지금도 커세어를 예,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죠. 이게 공중에 한번 네. 잡히게 되면 게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김민철 다시 커세어를 줄여주기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 방어미 돼 있는 뮤탈리스크 자 이거 흩어놓고 펼쳐놓고 싸움 이득 그냥 싸웁니다. 예. 그냥 싸워요. 이거 만약에 한번 취소가 되게 되면 확 끼웁니다. 취소 되겠는데요? 지금 커세어 비율이 지금 깨졌잖아요. 왕창 깨졌죠? 네 이거 지금 경기가 좀 많이 그 원뮤탈로 지금 하이템플로 올라오고 와 귀신이네요 김민철. 김민철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하고 네 매끄럽습니다. 둘 이거 취소시킨 한 대 가지고는 안 돼. 취소하게 되면 이미 지금 경기가 저거 쪽으로 많이 기운 게 커세어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 구비되어 있는 하이템플러의 비율이 많이 없어요. 왜? 아콘 찍었잖아요. 네. 뭘 믿고 있길래 지금 커세어가 그냥 거기 싸우고 네. 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왔어요. 스콜지 부탈리스크 아 도우세요. 이거는 지금 아콘이랑 드라곤 없으면 돌리기 힘들죠. 야! 예측 스톰 예측 스톰을 예측으로 피하고 있는 예. 김민철 예측 스톰에 이은 예측 무빙 그놈이나 그놈이나 진짜 도재욱 선수도 여기 멀티가 가져가기 힘들다는 걸 아는데 네. 포기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기기가 힘들다는 고생을 네.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라도 지금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저걸 해결해야죠. 여기서 지금 유니소모가 하이템플러가 한 기, 뭐 커세어 한 기 소모가 예. 되게 되면 예. 정면 히드라 그리고 저거는 4베이스잖아요. 예. 4베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히드라 리스크와 럴커를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나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넥서스. 자 이거 넥서스 일단은 아 빠집니다. 막는 데 성공했어요. 일단은 다시 아우 야 커세어가 지금 몇 대가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아우 히드라 때. 자 그러면서 이거 설마 드랍 콤보까지 가나요? 자, 일단 오브로드가 6시 쪽에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드랍 콤보까지도 좀 생각을 만약에 해주는 거면 그쪽에 파란 점이 있고 네네네 어 그리고 네. 이거 질러다칸 이거 먹힐 수 있거든요. 지금 히드라리스크 비율 많아요.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슬쩍 눈치 보고 빠져나갑니다. 자 오버로드 저거는 지금 안 타있죠. 네, 타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요. 요거는 페이크 같아요. 여섯 잡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자 보죠. 네. 오버로드 자 쓱 들어옵니다. 페이크 네, 거기에 반응을 그리고 저.. 아.. 이건 말이 안.. 페이크다! 네, 타 있으면 말이 안 되고 어? 자 이러면서 정면 압박하고 있는.. 어? 그러면서 예, 3시 쪽에는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을 잠깐 신경 못 썼는데 아! 저거 오버로드 액션 하면서 정면 가면서 9시 넥서스를 깼네요. 예 세 가지의 예. 동작을 한꺼번에 이게 옵저버분도 잡아내기 힘들 만큼 그렇죠. 당사자는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오 예. 이거 뭐 진짜야? 진짜 왜 나 큰일 났는데? 그치. 유닛 안 뺄 수도 어딜 봐야 돼? 예, 정면도 봐야 돼? 9시도 봐야 돼? 본진도 봐야 돼? 동시에 세 군데에서 빨간 점이 몰리다 보니까 예, 반응하기 힘들고요. 아 그리고 예, 중요한 건 이러면서 4베이스에서 그, 제가 그 말씀 네. 들렸어요. 딱 4베이스 물량 3시 해초 이게 김민철의 하이브. 뭔가 포스고 이게 김민철의 운영이죠. 예. 정말 뭔가 김명훈 선수와는 조금 다른 뭔가 조금 더 약간 공격적인 그리고 운영형 공격적인 운영형
막 그 생각 나거든요. 이 아마 그 옵티마이저였을 거예요. 막 진짜 구석으로 계속 밀고 도는 김민철 그 속으로 막고 막 장윤철이랑 막. 근데 이게 또 스토리가 좀 달라요. 자 그러면서 11시 쪽 약간 11시 센터 쪽에서 이게 상황이 여유롭다 보니까 앞에 나가서 전진돼서 이제 러열 커피치가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6시 확장하고 자 일단 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는 이제 전투에서밖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여줬던 그 놀랄만한 전투력을 보여줬는데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네, 스톰 도망가야 됩니다. 스톰 뒤로 쓰면 쫓아오는 차 둘러싸이는 배수의 진을 진짜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요. 진짜 무섭게. 공포입니다. 이건 공포예요. 아 무섭게 쫓아오는 김민철 리드머니. 와 진짜 꿈에 나올까. 요거 잡아주면은 또 25만원 75만원의 상금이 정기 주어지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 하루 이자 정도는 충분히 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킬도 굳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야 무섭게 한다 진짜. 야 이제 다음 타겟은 6시. 아 여기 병력 있네요. 하이템플러 이미 지금 판자기가 너무 네, 저거 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토스가 잘 받아먹어서 네, 만약에 저거 기회 대패한다면 하이템플러 쪽에 꽤나 있거든요. 약간 지금 저거가 조금 이제 어택 당하면 끝나겠지 하고 가는 요 타이밍에 미친 천지 스톱이 한번 나와준다면 막아낸다면 아 근데 이거 안 미쳤죠. 눌리네요. 그냥 찍어 눌리고 있어요. 안 미친 거죠. 예. 그럼 5시 병력 지금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5시 병력 아 돌아오고 싶었는데 요게 또 배치가 돼 있었으면 막을만 했는데 일단은 6시 멀티 깨지는데 네 성공시킵니다. 김민철 입장에서 자 도재욱의 선택은 그러면 다시 한번 나왔더니 5시 나왔더니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있어. 어딜 나와. 아 김민철 선수 이번 게임 경기력 완벽하죠 지금까지 봤을 때. 예 아까 김명훈 선수의 그 풀컨디션 딱 그 모습을 보는 듯한. 아 여기에 김정우라니, 여기에 조일장이라니, 아 여기에 박상현이라니, 여기에 박준호라니, 여기에 김성배라니. 예, 김성배 너무 많아요 저그 팀 방한 카드가. 자 답답해진 거죠 도지혁 선수가. 답답하죠. 아니 그 기세 좋던 김명훈을 압도하는 그 도재욱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압도해주는 김민철. 정체는 그래도 물고 불려요. 자 민우의 보세요. 뻘건 와 이야 그동안 1킬도 못했던 김민철 선수가 누적 성적 0승 3패였던 김민철 선수가 저거 팀을 처음으로 1등에 앉히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승시키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예 정말 스톰이 한 10방 이상 나오고 싹 녹아야겠는데 그리고 토스 병력 유지가 돼야 돼. 제제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의 경기 모두 마무리됩니다. 김민철 선수에 의해서 말이죠. 야, 김민철 선수가 역시 김민철이라는 말을 하게끔 완벽한 경기력으로 야, 이 기세 좋은 도재욱을 제압하네요. 그렇죠. 잠깐 주춤할지언정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영원하다. 것을 만 오늘은 진짜 뭐 압도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맞아요. 결국 경기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초반부터 도재욱 선수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민철 선수의 그 준비돼 있는 방업 스콜지 뮤탈리스크로 아우 금요일 캠맥주님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캠 아, 오늘은 수요일이지. 예, 고맙습니다. 6651 번째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공중군의 그 투자를 많이 해서 뮤탈리스크로 상대 9시 그리고 커세어를 제압을 한 타이밍에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압을 예. 하면서 거기서 게임을 터트리지 않았나. 도재욱 선수는 거기서 버텼어야 반반 운영이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도재욱 선수도 신경을 썼으나 김민철 선수의 워낙 움직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좀 잘해서 잘 잡아냈네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 드디어 김민철 선수는 마수거리를 하는데 이번 시즌에 성공을 했고요. 성공했어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 멤버 실화 후덜덜 그 멤버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적표 받아보도록 하죠. 진짜 뭐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는 김명훈이 4킬 할 거라는 것도 몰랐고 오늘 그 3호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오늘은 진짜 저그와 토스의 날이네요. 네. 오늘은 저그와 도재욱 거기에 김민철이 마수거
순회닭꼬치상 맵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순회닭꼬치상을 향한 또 선수들의 또 도전 또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오히려 그 유영진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킬수를 기록하지 못함으로써 예. 더 치열해졌어요. 예. 더 치열해졌고 앞으로 남은 주차가 이제 5주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5주. 반 넘어갔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네. 예, 앞으로 5주면은 지금 만약에 영승인 선수도 충분히 예, 그렇죠. 예, 미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왜냐면 5주 동안에 구성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예.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자 이제 절반 넘어갔습니다. 딱 반환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랑의 해설위원과 황충이모와 함께하는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이제 내일 또 이어지는데 말씀드렸죠. 이게 내일 또 지난주에 서지수 선수가 중견으로 나와서 탁 한번 치니까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네. 내일 또 나옵니다. 또 치러 나올 것인지 내일 여러분께서 또 레종체는 레종체만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챌린지는 일정이 약간 변경될 수 있죠. 네. 아마 월요일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의를 해보고 공지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그팀이 이 틈바구니에서 이몽규 선수는 뛰지도 않고 경기를 마무리 짓다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중계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도우미의 아코빙, 스카이윈드, 캐시앤 리제, 김프라임 그리고 게임연출 최덕규 도움 말씀의 임진모 해설위원 진행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순회 닭꼬치만큼 맛깔난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